오늘 디지털 경제 3.0 포럼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첫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우리 회원 의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어제 당선되시고 오늘 첫 일정 혹시 아니신가요?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이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감각적으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일로 가야 뭔가 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국회가 뭐 특검법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서로 교착 상태 또는 뭐 이제 대결 상태에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이제 여야 의원님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하신 모임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이 다들 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300명 의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특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이 디지털 경제 3.0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뜻과 또 뭔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에너지가 여기서 시작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경제 3.0 이름을 아까 이제 우리 저 박성호 우리 대표님께서 왜 디지털 경제 3.0인가 발제를 해주실 테지만 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고 함께 의논을 하고 있는데 뭐 2.0, 3.0, 4.0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 이 3.0이라는 이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 경제가 이 기술 혁신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디지털 경제에 3.0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디지털 경제도 역시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소비자, 또 참여자, 또 기술자가 아니라 이 경제의 주체다, 주역이다. 그래서 3.0이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또 그 길을 열어가는데 국회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 진행되는 동안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아서 국회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할 화두로서 키워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경제 3.0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자유로운 선택 위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율이라는 키워드가 디지털 경제 3.0, 이 혁신 생태계의 중요한 키워드다. 두 번째는 도전입니다. 아무리 자율이 중요해도 그 자율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한번 도전했다가 깨지면 아웃된다. 그러면 그 자율이 별로 실효적이지 않은 자율. 그 자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실패해도 자산이 되는. 실패가 그 사람의 오명이 되고 주홍 글씨가 되는 게 아니라 자산이 되는 그런 사회. 이게 혁신 생태계의 또 하나의 키워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장 경제, 뭐 디지털, 그러면 승자 독식, 각자 도생, 그래서 잘난 놈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뭐 인류사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은 협력입니다. 협력한 자와 협력한 세력만 살아남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디지털 경제 3.0을 통해서 수많은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또 정책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또 현장의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운데 앉아있고 그제 저 대표로 당선되신 한동훈 대표께서 옆에 앉아있다 보니까 김희정 의원이 당대표를 옆으로 밀어낼 만큼 힘이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곧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대표님께서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국회의원에 처음으로 당선된 게 아니고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어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이 자리 모든 분들보다 제일 고참입니다. 2004년, 20년 전이죠. 17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희정 의원하고 남녀 최연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수 한번 치시죠. 그래서 여기 뭐 선수가 높은 저 김영배 의원님이나 삼선의 박수영 의원님이 까마득한 후배예요. 지금 의장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님,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만 김기현 대표님, 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님 같은 분들이 저 초선 동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님 조금 옆에 앉아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크게 한 두 개가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정당끼리의 사전에 의사와 관련된 의사 일정과 관련된 조율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일방 통행식의 그야말로 정쟁과 갈등의 소용돌이가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심의 화합의 용광로가 되어야 될 국회가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상전백태처럼 바뀐 게 디지털화입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국회 본회의장 하나 있으면은 전자투표가 도입됐지만 한편으로는 법안, 의원들이 이렇게 종이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오늘 행사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은 일반 종이 포스터가 붙어있는 게시판에 행사 알리는 걸 했는데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디지털 게시판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모든 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봐도 경로당에 가도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부르고 있고 정류소에 가도 스마트 정류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가도 전부 디지털 교재로 이렇게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디지털로 관련되어서는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어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산업의 영역에 들어가면 초격차가 벌어질까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들, 플랫폼들이 우리나라 자국의 것들보다는 거의가 미국과 중국의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디지털 기술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의 디지털 기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한 8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초격차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시켜내고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내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디지털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보자는 취지의 디지털 경제 3.0 포럼이라는 게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적 조치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격차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7개월 정도 입당해가지고 20년 넘게 정치를 좌우했던 그런 인물을 제끼고 초격차의 득표율을 얻은 걸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거기서도 한 번 더 확인된 것 같습니다. 초격차의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포럼을 발족시켜 준 새로운 미래 한동훈 대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래입니다. 오늘 의원총회 오셔가지고 민심, 미래,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우리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책임위원으로 조성한 우리 전 해수부 장관님 또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영배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김희정 의원님, 정연욱 의원님 그리고 서천 의원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다른 의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서왕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저하고 한 20년 됐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승호 회장님 그리고 또 하나의 기조발제를 코리아 스타트 포럼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코리아 스타트 포럼하고 협업을 참 많이 했었는데 구태현 우리 부의장님 함께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에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포럼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너무 좋은 포럼 준비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그저께 됐잖아요. 저는 그 제가 선택받은 이유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에 더 반응하라는 것. 그 둘째는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는 뺄셈 정치하지 말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 그런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3%를 받았는데요. 그게 당심과 민심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도 역시 놀랄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 두 번째 미래를 향해서 유능해져야 한다라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신 이 포럼이 바로 그걸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아,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이 물결에서 뒤처지거나 이 물결에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어떡하지? 시간이 시간을 놓쳐서 이진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었는데요. 그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저도 몇 달 전에 정치인이 됐으니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미중 갈등의 기저에도 사실상 AI 기술에 대한 어떤 확보 전쟁 이런 내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AI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우리 정치가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관여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우린 항상 그래왔을 때 잘못돼 왔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정치가 인프라를 예견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이 대중을 설득해서 신속하게 갖춰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AI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전력이 소요되잖아요. 그냥 구글 한 번을 검색할 때 하고 ChatGPT를 검색할 때 하고 그 전력의 소모량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결국 그 차이가 나중에 AI 시대를 어떤 나라가 선도에 나갈 것인가를 저는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력량 자체가 아주 뭐 부족한 건 아닌데 지금 문제는 우리 송전망 자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법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요. 저는 당대표로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앞장서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전망 문제, 저희 뭐 원전 문제는 저희가 다시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만 송전망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도 돼 있습니다만 막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경청하고 더 설득하고 더 설명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우리 여기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싸울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싸움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그 방향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얻는 것은 어쩌면 정말 미래에 기억될 수 있고 국민들을 위한 과실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디지털 경제 법전문 포럼 파이팅! 한동훈 파이팅! 기준입니다.